한국에서 미국으로 어 많이 오시는데요. 그분들께서 한해 큰 걱정은 언어입니다. 그러니까 뭐 영어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, 아니면 일상생활 영어만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그 미국에 와서 뭐 비즈니스 여건들을 보고 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그 영어가 부족하시면 뭐. 미국에 오시자마자 영어 그 순간부터 영어 걱정을 하잖아요. 그래서 뭐 아메리카노 시키는 것 자체가 힘든데 어떻게 마이어를 만나서 뭐 부드러운 대화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 생각들 하시는데요. 어 그리고 미국에 와서 그냥 일만 보고 돌아가시기도 하는데요. 그것보다는 어, 저희가 뭐 미국에 와서 좀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일도 보고 그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어, 뭐통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는데요. 보다 중요한 것은 체험, 예, 그 체험을 제공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, 한 예를 들자면 지난 달에 예, 한국에서 한국 뭐 자원봉사 뭐 기관 뭐한 다섯, 여섯 군데에서 뭐 미국 여기 시카고로 방문하셨는데요. 어, 연수 계기로 예, 오셨는데 어, 총 12명이나 13명이 예, 오셔가지고 어, 그분들의 계획은 여기 미국 소재하고 있는 비슷한 뭐 자원봉사 기관들을 방문해가지고 그 기관에서 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, 파악하고, 그거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뭐 자기네 기관에서 활용하자. 예, 이런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분의 일정은 그 기관마다 방문해 가지고 발표도 어, 듣고, 그 다음에 시설 투어 뭐 견학도 하고, 어, 그 다음에 뭐 사진 촬영, 어, 선물 교환 예, 이런 여러 가지 예, 하셨는데요. 그 일정은 저희에게 먼저 보내고 질문지들 예, 저희에게 먼저 부, 어, 보내주셨기 때문에 매우 부드럽게 예, 어, 통역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래서 와서 그분들께서 어, 미국에 오셨던 그첫 순간부터. 그 마지막 방문까지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은 그 단체로 오셨는데 뭐 영어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고, 뭐 영어 일상 생활 일상 생활의 영어 좀 아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. 혹시나 예, 혹시나 통역서를 사용하셨습니다. 그래서 뭐 통역서를 사용하셨기에 너무나 출거운 시간 보내셨더라고요. 그 미국 우리가 방문했던 미국 기관의 직원들 어, 처음으로 이렇게 뭐 한국어를 잘하는 미국 사람을 보고 예, 그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예, 한국에서 오셨던 예, 그분들도 모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. 저 사실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 그 추억 삼아 어, 그 미국 미국 방문 뭐 동영상을 제작하셨던 정도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분 그리고 그분들께서 오셔 가지고 어, 뭐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 사람이 어, 도와주었고, 그 다음에 미국 땅을 잘 아는 사람이 도와주었고, 좋은 인연들을 맺었고. 이제 그분들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 뭐 귀국 하셔 가지고 뭐 가까운 친구분들하고 가족들하고 20년 후, 40년 후 평생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. 그런 이야기는 아무나 할수 있는 이야기 아니잖아요. 예, <laughs> 네, 그래서 저희 회사는요. 단지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지 않습니다. 메르우스 크리안 트랜스레이션의 특색은 손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